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지난해보다 2개월 빨리 개통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 사업자들은 별도의 프로그램 구입 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작년보다 2개월 앞당겨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개통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은 영세 사업자가 회계 프로그램 구입 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전산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자들은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과 연말정산 세액 계산 등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중도 퇴직자가 있는 사업자와 휴폐업자가 퇴직 근로자에 대해 올해 연말정산을 할 때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전자 제출할 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급 명세서를 전자 제출하는 사업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는 월세 소득공제 신설과 주택 임차 차입금 공제 대상 확대, 기부금 2월 공제 허용 등 8개 주요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월세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돼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 주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0년 대출분부터는 주택 마련 저축 가입 요건이 폐지되고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법정 이율 이상으로 차입한 금액도 주택 임차 차입금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한편 그동안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던 기부금 2월 공제는 근로자에게도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 금액은 다음 과세 연도에 2월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직불카드의 공제 비율은 신용카드 공제 비율과 차별화를 보이며 20%에서 25%로 높아졌습니다. 한편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일부 구간은 세율이 인하됩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8,800만 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구간은 16%에서 15%로,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25%에서 24%로 각각 1%포인트 낮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를 최종 졸업, 중퇴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취업자가 올해 3월 12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 원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30% 비과세 특례 규정은 폐지됩니다. 또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범위도 지급월 기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확대되며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등 개정된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장기주택 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2009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그 소득공제는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제 금액은 매월 납입액 10만 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가 공제됩니다. 이와 더불어 미용, 성형수술 비용과 보약 구입비 등은 치료 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이유로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은 홈택스 로그인 후 과세자료 제출, 지급 명세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